중앙선관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처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54석을 100석 정도로 늘리고 대신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 수가 줄 수밖에 없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득권자들은 반발이 심하죠. 이 문제는 정계특위에 그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토의를 하는 게 맞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당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우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고 전반적인 사회 안정과 지역 갈등 문제라든가 계층 간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선관위의 월권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와 함께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